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. 너무 작업을 하려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나오자마자 후회했다는. 살이 들려도 기침을 할 수가 없는 이 시국. 근데 이거 뭐예요?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내는 건 뭘까? 감사합니다. 손시러워. 추워. 이게 제가 원래 집순인데 그 자발적으로 할 때가 좋았더라고요. 강제적으로 집순이 되니까 너무너무 심심하고 집에 있기가 싫고 다음 유튜브 컨텐츠 뭔지 궁금스. 다음은 아마 우유가 나올 것 같아요. 하세요, 여러분. 요새 다들 집에만 있어서 온갖 테스트가 다 유행한다는 그런 여가교범 듣고 있었어요. 와, 여가교범 오랜만이다. 계속 출근. 출근이라니, 이 시기에. 움직이는 우유타트 귀여워요. 우유 보여주세요. 우유가 지금 없어요. 여기에만 있어요. 어딨지? 잠깐만, 우유 여기 있었나? 우유. 강아지를 안 키우신 분들이 자꾸만 이 꼬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, 여러분. 이거는 꼬리예요. 와, 인터넷 이렇게 느리다고? 아, 지금 저한테 타투 해준 친구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. 이거 하나 빼고 다 저 친구한테 받았습니다. 고맙도. 고마워. 새로운 타투 없어요. 이제는 좀 안 나으려고요. 엄마한테 혼났어요.
아우 추워, 아우 추워. 아, 다음 생에 생머리로 태어나고 싶다.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십시오. 우유 해주면서 우유가 옆에 있었는데 꼬리 봤습니다. 어, 준태도 있구나. 준태 어디니? 뭘 해야 좋을까요? 지금 집 아니고 작업실입니다. 안유엠. Stay healthy. 몸은 괜찮나요? 저 몸이 너무 괜찮아요. 너무 잘 먹어서 문제죠. 너 회사야? 어디? 성음 아니지? 헬로 멕시코.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구나. 제가 영어를 못해서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분들께 죄송하네요. 뭘 해야 좋을까? 작업실입니다. 작업을 해야 되지만 할로. 와. 어, 하나 남았다. 식사는 했어요. 짜글이 먹었어요. 돼지 짜글이. 작업실 난방한대요? 켰는데 좀 느려요. 아, 그거 받고 싶다. 그 막 똑똑 소리 나는 거. 막 목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. 오늘의 립은 뭐예요? 오늘의 립은 손가락이 좀 이상해. 짠. 에스쁘아 레드미츠 카페. 어, 추나요법 맞아요. 추나요법. 아, 그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. 진짜 시원할 것 같아. 공부해야 되면 나가고 빨리 공부하세요.